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제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 제주입니다. 특별기획 5부작 함께하는 육아 제2부 스웨덴 아빠는 육아 중.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끌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커피를 마시는 스웨덴의 라떼 파파. 아빠들은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과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장도 보는데요. 몇몇 아빠들의 이야기가 아닌 스웨덴 어딜 가나 라떼 파파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다양한 형태의 육아를 통해서 행복한 육아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 제주입니다. 특별기획 5부작 함께하는 육아. 오늘은 엄마와 똑같이 육아를 하고 있는 스웨덴 라떼 파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2부 스웨덴 아빠는 육아 중 편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나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가 낮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비교되는 나라 스웨덴. 스웨덴의 탄탄한 복지정책 중에는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전까지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합니다. 아빠들은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육아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홀로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고 이유식을 먹이고 엄마와 다름없이 아이를 돌봅니다. 라떼파파들은 이런 자신들의 일상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스웨덴은 그런 정책을 어떻게 만들게 됐던 걸까요? 우리는 직접 스웨덴으로 가서 라떼파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오픈 킨더가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곳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인데요. 예비 어린이집인 셈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찾아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들어가니 엄마들의 모습부터 보이는데요. 좀 더 들어가니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빠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빠들끼리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얘기도 나눠가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그중 한 아빠인 제이미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그렇게 자주 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는 것 같네요. 여기에 오면 아이는 주로 장난감을 갖고 놀죠. 아직 혼자서는 걷질 못하기 때문에 장난감만 갖고 놀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기 와서 그냥 이것저것 구경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이를 능숙하게 돌보는 제이미는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사실 제이미는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가 마음에 들어서 이곳으로 이민을 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원래 영국 런던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내와 결혼하고 어디에 살면 좋을지 고민할 때 우리가 스웨덴으로 오기로 결정했죠.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부에게는 딸이 3명이 있는데요. 첫째 때는 제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했고 둘째 때는 7개월을 그리고 지금 막내 때는 8개월간 육아휴직 중입니다. 합하면 거의 2년 동안이나 육아휴직을 하는 셈이에요. 영국에 있는 제 친구들도 저를 아주 부러워하고요. 저는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젊은 가족들이 아이들을 갖기 위해서 스웨덴으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육아휴직 때문에 젊은 층이 돌아오고 스웨덴으로 이민을 온다니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가 궁금해집니다. 스웨덴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480일 동안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480일을 다 쓸 수는 없고 90일은 반드시 다른 한쪽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최소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똑같이 사용할 경우 각각 8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육아휴직은 아이가 어렸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80일 중 384일은 4살 이전에 써야 하지만 최대 96일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13살이 되기 전까지 방학이나 휴일 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이런 육아휴직 제도를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노력해왔는데요. 스웨덴 정부 육아휴직 제도 담당 리나 글란스의 말입니다. 지난 수년간 스웨덴 정부가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는 육아휴직을 어떻게 하면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지금도 남녀가 똑같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50대 50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40여 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2016년 기준 8.5%. 전체 육아휴직자 10명 중 남성은 채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면 스웨덴은 육아휴직자의 무려 45%가 아빠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거의 반반씩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 아빠의 90%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들여다볼까요? 육아휴직을 할 경우 소득 대체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32%에 불과하지만 스웨덴은 8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스웨덴 아빠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육아휴직 중인 아빠를 만나봤습니다. 아키다 데이, 아키다 데이. 에릭은 생후 15개월 된 딸을 돌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것은 지난 5월 말, 이제 꼭 5개월이 됐습니다. 에릭은 생애 첫 육아휴직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해보니 아주 좋습니다. 뭐랄까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경험이에요. 스웨덴 사회와 우리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에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이건 정말이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에요. 무엇보다 아빠로서 딸이 커가는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켜볼 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저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릭은 육아휴직에 더없이 만족하고 있었는데요. 육아휴직은 왜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당연한 거죠. 에릭에게 육아휴직은 고민 끝에 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나 하는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릭에게는 앞으로 석 달의 육아휴직 기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을 아내와 반반씩 나눠 쓰기로 한 겁니다. 8개월 동안이나 회사에서 자리를 비운다니 혹시 눈치가 보인다거나 동료들에게 미안하지는 않은지 궁금해졌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육아휴직을 한 것에 대해 회사나 동료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거나 죄책감 같은 걸 갖는 건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권리예요. 그러니 동료나 회사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들은 에릭의 육아휴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부담스러워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회사에서 저를 대체할 사람을 찾았을 겁니다. 물론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커지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다른 직원들에게 단순한 부담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에서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가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저만 특별히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가는 겁니다. 물론 육아휴직 기간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가끔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스웨덴은 육아제도만 잘 갖춘 것이 아닙니다. 육아는 남녀가 똑같이 책임을 나눠야 하고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아이에게 일이 생겨 결근하거나 조퇴, 지각을 해도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내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회사에서 에릭의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지고 있을까요? 에릭의 직장 상사인 페트라를 만나봤습니다. 에릭을 예로 들어볼까요? 에릭이 육아휴직을 하면 우리는 대체할 인력을 뽑습니다. 대체 인력을 찾고 그들을 교육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에릭 대신 일을 하는데 그게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에릭의 빈자리는 임시직으로 채워져 있었는데요. 육아휴직으로 인해 생기는 회사의 임시직은 구직자에게는 경력을 쌓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릭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좀 더 많이 그리고 더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회사는 남녀 평등을 장려하고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 노력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건데요.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서 양육급여 항목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한 달 급여의 10%를 추가로 주는데 이런 방식으로 회사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하도록 격려하는 거죠. 에릭이 근무하는 회사는 스웨덴 정부가 정해놓은 육아휴직 급여 외에 10%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회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일 텐데 그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가 급여를 주면서까지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건요. 우리 사회의 남녀 평등의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되려면 회사가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겠죠. 누구나 오고 싶은 회사가 돼야만 좋은 인재가 지원을 할 겁니다. 우리 회사는 간부들도 다 육아휴직을 했는데요. 누구에게나 평등해요.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는 그런 매력적인 회사가 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좋은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모든 회사들은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아무런 눈치도 불이익도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끝내고 회사에 복귀한 아빠 시몬을 만나봤습니다. 당연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많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스웨덴에서 불이익은 없어요. 만약 저만 아빠로서 육아휴직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엄마가 있는데 왜 당신이 육아휴직을 하냐고 궁금해하겠죠. 하지만 스웨덴에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는 건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어요. 시몬은 첫째 때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했는데요. 회사에 복귀한 지는 1년이 됐고 지금은 둘째가 태어나서 아내의 육아휴직이 끝나면 이어서 시몬이 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복귀했을 때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6개월이나 되는 시간이 흘렀는데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아휴직 전과 후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6개월 휴직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직장 안에서 많은 일이 생기고 그와 관련해서 좋은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 중에는 제가 알게 되는 소식도 있지만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요, 육아휴직 후에 내가 다시 돌아갈 직장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이 끝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좋았어요. 솔직히 아이를 돌보는 게 일보다 훨씬 힘들었거든요. 물론 누구와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저는 육아휴직도 좋았지만 다시 일하는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딸과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 보이죠? 시몬은 딸이 생후 7개월 때부터 반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내와 똑같이 육아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왔고요.
제가 한국 상황은 잘 모르지만요. 만약 한국에서 아이가 넘어졌다고 치죠. 그럼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보통 엄마부터 찾아요.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엔 딸이 넘어질 때 엄마뿐 아니라 아빠라고도 외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가 엄마를 제일 먼저 찾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아이 인생에서 아빠와 있는 시간이 엄마와 있는 시간과 똑같으면 그런 상황들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경우에 따라선 아이가 엄마와 더 강한 유대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딸을 보살피는 시간이나 정도가 엄마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 딸은 엄마, 엄마, 엄마만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엄마와 아빠 둘 다를 비슷하게 부르죠. 이번에는 칼을 만나러 갔습니다. 칼은 두 딸의 아빠입니다. 첫째 때는 8개월 동안, 그리고 둘째 때는 5개월 남짓 육아휴직을 했는데요. 칼의 육아휴직은 지난 8월에 끝났습니다. 두 번의 육아휴직을 경험하면서 칼은 많은 걸 느꼈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일을 잠깐 쉴 수 있었던 게 좋았는데요. 그런 기회가 평소에 많지는 않으니까요. 더구나 육아휴직이란 시간은요, 제 인생에 있어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그 전과 달라진 게 아이들을 직접 돌보면서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냈던 겁니다. 그게 아주 큰 기쁨이었죠. 뿐만 아니라 아내가 없더라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아내와 책임을 분담하면서 우리 가족이 앞으로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칼의 아내인 살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남편 칼의 육아휴직이 살리에게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남편이 우리 딸이 뭘 필요로 하는지 더 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전보다 더 쉽게 알게 됐고요. 예를 들면 집에 필요한 물건과 식재료를 구입하는 일, 또 아이의 옷을 입히는 것도 이제 남편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제가 뒤로 한 발 물러나니까 남편이 책임감을 더 갖게 되고, 그러면서 육아도 좀 더 쉬워진 것 같은데 이게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아이들은 엄마, 아빠 둘 다에게 똑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됐고요. 살리는 간호사인데요. 야간 근무를 주로 하다 보니 육아와 집안일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칼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살리의 직장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집안의 책임감을 더 갖게 되면서 저는 한 발 물러설 수 있었고, 대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집에서 해야 하는 일들에서 손을 놓을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일종의 안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빠들은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와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육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되는데요. 육아휴직을 해보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아이와 공원에 가고 함께 노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이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들어요. 대부분의 아빠들이 육아휴직 전에는 그걸 모르고요. 반면에 옛날 아버지들은 쉽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아버지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차이죠. 아이에게 음식을 먹여야 하고 재워야 하고 옷도 계속 갈아입혀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빠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육아가 힘들다는 걸 깨달으며 아빠들은 남편으로서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집안일을 직접 해보니까요. 제가 밖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아내가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렇고 보통 남편들은 아내가 집에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착각하기 쉽죠. 그런데 육아휴직을 해보니까 집안일이라는 것이 아주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네,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내에 대한 이해심이 생겼고요. 서로를 배려하게 됐어요.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480일 동안의 유급휴직. 그 시간이 가져온 변화는 참 대단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스웨덴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까요? 스웨덴 정부 육아휴직제도 담당인 리나 글란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남녀가 평등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은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아이를 돌보느라고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성은 스웨덴 경제성장을 위해서 어떤 이바지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이를 낳더라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게 사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양성평등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사회가 남녀 모두가 똑같은 기회와 권리를 가진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죠.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는 그러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더 행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의 동등한 육아휴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웨덴이 아빠들에게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1995년의 일입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스웨덴 아빠들은 한국 아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가족들과 함께할 여유가 없었고 집안일과 육아는 늘 엄마의 몫이었죠. 그런 아빠들이 라떼파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가족 중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 결과 엄마, 아빠는 아이가 집에 올 때 퇴근할 수 있었고 아빠들은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들은 엄마와 똑같이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나 먼, 그야말로 남의 나라 얘기 같지 않은가요? 하지만 20여 년 전 스웨덴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 제주입니다. 특별기획 5부작 함께하는 육아. 내일은 제3부 황혼의 육아일기 편을 보내드립니다.